안녕하십니까. 2020년 7월 2일 새벽 모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북한의 도발이 끝났는가? 이런 문제에 관해서 여러 분석들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방송에서도 그렇고 이 자리에서도 그렇고 북한의 도발은 끝나지 않았고 김정은이 군사 행동 계획을 보류하라 이렇게 지시했다고 해서 북한이 도발을 접고 뭐 남북 간뭐 대화 모드로 나온다 또는 뭐 비핵화의 그 장으로 나온다. 뭐 이럴 가능성 저는 없다고 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북한은 그동안에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한테 속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군사행동계획 보류 이것은 또 다른 도발을 위한 준비다. 뭐 이런 의미로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아침 동아일보를 보니까 이런 기사가 있더군요. 매우 흥미로워서 소개해드리고 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6월 중순쯤에 함경북도 길쭉은 무수단리 뭐 이거 많이 들어본 그 지명입니다. 여기서 그 미사일을 발사하는 곳입니다. 이 무수단이라는 데가 무수단리 그앞 바다에서 그 대략 바다에 있는 이제 그 조그만 뭐 바위섬 비슷한 게 하나 있는데요. 바위섬. 그러니까 그 무인도죠. 그 무인도인데 아마 거기다 대고서 이 북한에서 사격 훈련 같은 걸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바다가 뭐냐면 작년 8월 달에 보면 강원도 통천에서 미사일을 발사해서 두 발을 발사해서 거기에 떨어뜨렸습니다. 거기 통천에서 보면 대략 한 230km 정도 떨어진 지역인데 그 정도를 미사일이 날아가서 그 폭격을 한 거죠. 그 다음에 8월 6일에도 보면 황해남도 과일군에서 KN-23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이 무수단리 앞바다에다가 쏜 적이 있습니다. 이때도 대략 한 430km 정도 올라갔는데 그게 이제 무인도인데 거기에 430km를 나가서 이뭐 섬이 조그맣니다. 근데 거기에 떨어뜨렸다는 것은 굉장히 정확도가 있는 미사일 실험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최근 그 미국 이제 전략 자산이라고 흔히 얘기하죠. 미국의 그 정찰 자산들이 그 무인도에 이상한 집 모양을 지은 거 이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아마도 제가 이 썸네일에 사진을 올렸습니다만 아마도 그 청와대나 또는 국방부 청사 뭐 이런 비슷한 거니까 아마 그런 모형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걸 왜 지었겠는가 거기에? 이 크기가 대략 추정컨대는 가로세로 높이가 대략 한10 내지 12m. 그러니까 그냥 조그만 모형 정도 되는 왜 지었겠는가? 이걸 우리가 추정해 볼수 있는 근거는 과거에 그런 거 한번 기억나시죠? 평양에서 청와대를 폭격하는 그런 모습을 연출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게 언제냐면 2016년입니다. 2016년. 박근혜 정부 때죠. 평양의 사동구역 대원리의 화력 시범장에서 청와대 모형을 갖다 놓고 막 폭격하고 뭐 이런 거를 그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도발이죠. 청와대를 우리가 이렇게 때릴 수 있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길쭉은 무수단리 그 앞바다에 지금 이렇게 모형을 만들어 놓은 것이 과연 무엇이겠는가? 글쎄요, 뭐 이거 일단 생각나는 건 바로 2016년 화력시범장에서 보여줬던 그 장면의 복사판 아닌가. 그런데 이게 6월 중순이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대략 개성연락사무소 폭파할 그 즈음입니다. 그 즈음.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유추해 볼수 있는 거는 첫 번째, 개성연락사무소를 폭파할 것인가 아니면 이 청와대 모형을 폭파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북한에서 연구를 하다가 개성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요렇게 유추를 해볼 수가 있는데, 이제 6월 중순에 그 모형은요, 아직 완성된 단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마 몇주 안에 완성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6월 중순부터 몇주 안에면 아마 지금쯤은 완성이 됐을 가능성이 너무 높다. 그러면 이것을 제가 보기에는 아마 개성연락사무소 폭파에 시리즈로 제2편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죠. 자, 그런데, 이런 상황인데, 문재인 대통령,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1월에 미국 대선이 있기 전에 미국과 북한 간의 정상회담을 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물론 뭐 미국과 북한 간의 전쟁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대화를 해야 되는 건 맞는데 문 대통령의 이런 한반도 정세 인식이 과연 정확한 것이냐? 정말 본지수가 틀린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자 북한은 이런 식으로 도발을 하고 있고 북한과는 지금 뭐 한 라인조차 가동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북한의 의도를 어떤 식으로 파악하고 있길래 우리가 이렇게 뭐 탈북자들 뭐 막 전단 못 뿌리게 하고 법 만들고 뭐 이렇게 북한에 대해서 비위를 맞춰주면 북한은 도발을 안 하고 우리 측의 대화 제의에 호응이 올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것인가? 이거는 남북관계에 대한 제가 보건대는 기본 ABC를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것이다. 왜냐면 저희도 남북관계 취재를 수십 년 동안 해오지 않았습니까? 북한의 본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북한은요 강한 나라에 그리고 강한 메시지에 약한 모습을 보이고요. 그리고 북한이 상대방이 약세를 보이면 가차없이 그걸 짓밟아버리는 본능, 본질적 그 전략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북한에 대해서 저자세로 나가면 나갈수록 북한은 굉장히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고 마치 무슨 남한에 대해서 굉장히 큰 받을 거나 있는 양 이런 식으로 그 남한을 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거는 우리가 과거에 경험적으로 느끼고 있다. 이렇게 우리들은 이제 소위 대북 대화를 해보거나 그걸 관찰을 오래 해본 사람들은 그 부분을 직시하고 있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아직도 뭐 북미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은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북한의 입장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대화 신호는 북한에 보내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선 전에 북한과 만날 가능성 저는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미국 당국자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비건이 뭐 대북 대화 얘기를 했다고는 하지만 그거는 그냥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북한으로 하여금 뭐 개성 연락사무소 폭파하고 뭐 이런 식의 도발 행위를 중지하라 하는 의미의 메시지지 대선 전이면 11월 달인데 자 지금 7, 8, 9, 10 넉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 넉 달 동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날 것인가? 왜 안 만나냐면 트럼프 대통령은 잘 아시다시피 볼턴 회고록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미국과 북한과의 대화는 일종의 모양 갖추기 내지는 자기 국내 정치에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지금 미국 국민들은 북한과의 대화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만약에 김정은이 정말 비핵화를 할 생각이 있고 4개월 내에 트럼프 대통령한테 뭔가 약속을 해주겠다 비핵화에 관해서 이렇게 할 생각이 있다는 게 확실시되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김정은은 비핵화의 생각이 조금도 없습니다. 자, 이런 사람인데 이런 사람을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줄까요? 미국 국내 정치에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잘 아시다시피 조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 후보하고 격차가 10%포인트 이상 나 있습니다. 이런 식이라면 재선이 불가능한 것 아니냐? 이런 전망이 내외에서 지금 일고 있고요. 어느 미국 신문 보도를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본인이 재선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뭔가 이제 국리를 하긴 할 텐데 재선을 위한 정치적 이벤트 같은 걸 국리를 하겠죠. 그런데 북한 카드는 별로 도움이 되는 카드가 아니다. 이런 게 미국의 정치 전문가들, 미국 국내에도 정치 전문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북한 카드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자 미국과 북한 간의 정상회담을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거는 실제 정상회담 성사를 위한 노력, 뭐 큰 노력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그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제가 보건대는 오히려 국내 정치용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이 노력 부분을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국민들한테 보여주지 않으면 결국은 지난 3년여간의 대북정책, 대미정책이 실패한 것 아니냐.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자로서의 미국과 북한 간 중재자로서의 노력, 이게 사실은
대북정책, 대미정책의 핵심 본질이었는데 그게 결국은 실패한 것 아니냐는 미래통합당 등 야당의 그 반격,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게 아니다라고 주장하기 위한 정치적 술수, 수사 뭐 이런 게 아니겠는가. 그렇지 않다면 지금 이 순간에 미국과 북한의 정세 판단을 해보건대 지금 미국과 북한이 전혀 만날 가능성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은 저렇게 지금 전혀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들여다본다면 국내 전문가들도 제가 몇 분 만나봤는데 그분들도 저하고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결국 대북 정책의 실패를 문재인 대통령이 인정하기 싫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계속 대화 얘기를 하고 있고 이 대화가 지금 불가능한 것이 거의 확인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뭐 미국과 북한 간의 대화가 어떻고 우리가 중재자로서의 노력을 하고 그런데 글쎄 감히 제가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올 11월 전에 북한과 미국이 만날 가능성 저는 없다고 보고요. 자 그러면 11월 이후에는 어떠냐? 이제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가 재선이 되든가 아니면 바이든이 정권교체에 성공하든가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 재선돼도 제가 보건대는 당분간 매우 오랜 기간 김정은을 만날 가능성이 없습니다. 왜 없냐? 김정은이 새로운 카드를 내놔야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전략을 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김정은은 비핵화를 할 생각이 없는데 새로운 카드를 어떻게 내겠습니까?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제가 보건대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우선 북한의 도발이 끝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정책 지금 개성연락사무소 폭파로 대북정책이 실패했다 하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과 북한 간의 뭐 정상회담을 성사하도록 노력하겠다 하는 것들은 다분히 대북정책의 실패를 반전시키기 위한 전략적 카드에 불과한 것이다. 근데 이렇게 현실과 동떨어진 그 정세 진단과 처방을 내놓으면요 이것이 한 달 내지 두 달이 지나면 또다시 공허한 얘기가 되어버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지금이라도 문 대통령 정부가 확실하게 이 한반도 주변 정세를 진단하고 그래야 처방이 제대로 나온다.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이런 도발 준비 행위 청와대나 국방부 청사 같은 모형 만들어 놓고 뭐 조만간에 폭파 훈련할 가능성이 또 있는데 이런 도발 준비 행위에 대해서 강력한 경고를 하는 것만이 그 도발을 막는 지름길이다.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